데일리 너트. 아 안녕. 네 오늘은 예 토요일이고요. 우영이가 아까 아침에 자기 연기 레슨 받고 왔어요. 연기 레슨 받고 연습실 와서 노래 연습하고 보컬 레슨 받고 오늘은 집으로 갑니다. 오랜만에! 야호! 오랜만에 집에 가서 찰스도 보고 엄마 아빠도 보고 누나도 보고 형아도 군대에 가 있고 포켓몬스터 인형 챙겨와야지. 포켓몬스터 인형도 챙겨오고 옷들도 많이 챙겨오고 신발도 챙겨오고 신발장도 챙겨오고 모자도 챙겨오고 여러분이 선물해주신 것들 다 챙겨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아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로 가끔씩 이제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저희 팬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써주신 아주 귀한 시간을 모잘 것 없는 저한테 써주신 그 편지를 네, 제가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생각나서 얘기를 꺼내봤어요. 정말 보면서 되게 많이 힘이 됐어요. 진짜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거든요. 가끔 네 카페를 매일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끔 저도 못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대신 진짜 자주 들어가려고 어쨌든 하루에 뭐 열 번 넘게도 들어간 적도 있고 네 그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영이는 이제 레슨도 끝나고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오줌도 전 시간 보내려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8일의 디노트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어젯밤에 출발해서 오랜만에 숙소 말고 제 집에 갔다 왔거든요. 엄청 늦게 일어나서 가족이랑 같이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파스타도 먹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네 이렇게 밤에 와서 좀 부족했던 연습을 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영화는 제가 뭘 봤냐면은 그 영화 코코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네, 역시 믿고 보는 애니메이션.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 또 그 주제가 음악이거든요. 음악 제가 좋아하는 음악인데 좋은 노래들도 네,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저한테 되게 도움되는 명언도 있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엘사랑 올라프랑 안나를 만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저희만 자보도록 할게요. 안녕. 드디어 이사 끝! 이사 끝! 이사 끝! 오늘 수요일 이사 끝! 이사 끝! 이사 끝! 이사 끝! 이사 끝! 뿅! 이사 끝! 뿅! 뚱! 이사 끝! 뚱!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맨날 디노트에다가 제가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자꾸 제가 피곤하다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피곤하지만 좀 더 기운을 내서 디노트를 찍어보려고요. 이번에 이사한 집은 깨끗하게 쓸 거예요. 아주 예쁘게 꾸며놓고 어떻게 꾸밀까? 막 포켓몬스터 볼 같은 거 올려놓고 오 좋다 오 예스 이런 거 해놔야 되겠다. 좋아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되겠다. 말할 주제가 떠오르지 않으니 이만 안녕. 1월 31일 1월 마지막 일에 디노트입니다.
어제는 제가 할 말이 없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할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은 이 핑크색 옷, 이 핑크색 옷이 저한테는 그 굉장히 특별한 옷인데요. 왜냐하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을 주신 옷이거든요. 이게 이 옷을 입어보니까 초심 생각도 나고 이 프로그램을 할 때처럼 진짜 죽자 살자로 하면서 네 연습했던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처럼 뭔가 집중을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은 날보다는 계속 이렇게 죽자 살자로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결과를 네 가져가고 싶네요. 네 오늘 이 옷을 입어보니까 이제 1월 다 끝났고 2월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2월부터는 다시 또 부지런하게 했던 것처럼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두둔둔 두둔 두둔둔 두둔 두둔둔 두둔 2018 2월 1일 초특급 블록버스터가 온다. 사 의웅개학 부붐. 좋아요. 내일 계약하면 또 친구들 보고 선생님들도 뵙고 내일 급식 주나? 급식 먹고 싶다. 우리 학교 급식 맛있는데 급식 잤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렇게 계약을 하면 또 재밌겠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을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뒤끝 없이 끝.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의 디노트입니다. 네, 드디어 네, 2월이 됐는데 시간 참 빠르네요. 네, 팬미팅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훅 지났고 저는 지금 이만큼 성장해 있고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굉장히 참 뜻깊은 한 달이었고 올 초에 그 2월 초나 1월의 끝을 봤을 때는 되게 긴 시간이 아닌가 저때까지 언제 기다리지? 좀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벌써 이만큼이나 지났구나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제가 원했던 목표를 저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룬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목표인지는 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여기서는 살짝은 비밀. 네. 네, 오늘은 의형제 식당을 했는데 네, 정말 의도치 않게 의형제 식당을 하면서 제 요리 실력도 늘었고 네, 파스타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치고는 걱정을 좀 많이 했지만 파스타 뭐 나쁘지 않았고 1월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곧 내일은 졸업식이 있는 날이네요. 네, 제 학창시절도 나쁘지 않았고 네, 참 나쁘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항상 파이팅을 하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금방 그 안 좋은 생각을 확 접게 되고 네 정말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요즘 저는 진짜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늘 디노트 끝. 내일 졸업식 잘해 형사봐 뿅. 자 오늘의 디노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우영이가 오늘 칭찬 들었어요.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요, 우영아 많이 하얘졌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네 오늘 칭찬으로 하얘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엄청 calm 했거든요. calm 차분하다 calm 해 calm C-A-L-M 차분하다. 지금도 차분하고 원래 성격이 차분하니까 어쨌든 엄청 어렸을 때부터 calm 했는데 되게 하얘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그런 과거 사진을 정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갖고 계시고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뭐 어디 SNS 같은데 제 과거 사진이 올라갔다고 해서 확인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칭찬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오늘도 디노트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2월 3일에 디노트입니다. 뭐 연기 수업도 받고 운동도 하고 보컬 연습도 하고 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요즘에 제가 오늘 연습을 위주로 했던 거는 노래를 할 때 가장 예쁜 나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랑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그 힘을 좀 빼는 법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직은 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부딪혀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거 없고 안 되고 계속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다가 언젠가 내가 늘어있는 걸 보고 쾌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제 2월이니까 1월 때랑은 또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